저는 계산 아예 안 해요. 자, 여러분, 오늘, 아, 제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, 봐보세요. 자, 보자. 별풍 안쇼꺼님,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보다고 칩시다. 본인이 칼로리를 계산하신다고 그랬어요. 근데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을 땐 어떻게 계산해요? 계산 못해요. 그러니까 이게 유지할 수 없는 거는 계획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 탄단지를 어떻게 계산하실 거예요? 무게로 따지는데 그러셨는데 밖에 나가서 음식 먹을 때 어떻게 무게를 따죠? 저울 들고 다니세요? 저울 들고 다니죠? 못한단 말이에요. 불가능해요. 만약에 집에서만 꽉 처박혀가지고 매번 먹을 때마다 저울로 재고 탄단지를 계산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하고요. 음식 무게를 갖다 측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 집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뭐 저울을 들고 다니시면서 뭐 먹을 때마다 재서 먹을 거 아니잖아.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요. 그러니까 지키지도 못할 것을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지키지도 못할 거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스트레스만 더 받는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말고 차라리 다른 거에 조금 더 노력을 하시라는 거지. 어차피 100% 지키지도 못할 계획을 세우시는 거는 사실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? 그리고 그걸 못 지키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으죠. 이게 얼마나 이중으로 바보 같은 짓이에요.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양은 너무 과하지 않게 지금보다는 적게 드셔야지 맞죠. 그렇게 드셔가지고 살이 찌신 거니까. 그리고 첫 번째는 양을 좀 줄이시고 양을 줄이시다가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고 싶으시면은 기름에 튀길 거를 그냥 물에 찌고 아니 물에 찐든다 찌든지 물에 삶든지 이런 조리법을 바꾸신다든지 그리고 너무 기름진 음식을 드시던 분들이 조금 이제 기름기가 없는 음식으로 바꾼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꾸시는 게 오히려 현실적인 거지. 막 전자저울로 몇 그램 먹어요. 탄단지 비율이 어떻게 돼요? 못 지키잖아요. 우리가 뭐 이렇게 뭐 스카우터를 달고 다니면서 음식을 딱 봤을 때 뜨르르르 돌아가면서 뭐 단백질 몇 그램, 탄수화물 몇 그램, 지방이 몇 그램, 이걸 위험군 이렇게 딱 뜨지 않는단 말이에요, 그게. 그러니까 지키질 못할 거잖아. 되지도 않는 거를 뭐 억지로 막 그렇게 계획을 짜놓고 또 못 지켜서 또 스트레스야. 아, 와, 내가 못 지키고 있으면 이렇게.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. 자, 봐봐. 본인이 자취 경험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본인의 방을 가지고 계신 분, 부모님이랑 같이 생활을 하셔도 본인의 방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 번쯤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. 방을 어지르는 거는 굉장히 빨리 어질러지는데 대청소를 하는 데는 더럽게 힘들어요. 엄청나게 오랜 시간 힘들게 치웠어. 근데 어느 순간 몸은 또 금세 어질러져 있어. 그런 경험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. 그쵸? 다 해보셨어요. 지금 인정 올라오시는데 다이어트를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치우는 걸 습관화 시켜 놓으시면 방이 잘 어질러지질 않죠. 근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막 생활을 하시다가 다 어질러져 있으면 그걸 치우는데 더럽게 힘들어요. 다이어트가 그래요. 평상시에 본인이 그냥 조금씩 관리를 해 놓으시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본인이 그냥 늘어져 있고 그냥 생각 없이 막 드시다 보면 나중에 빼려 그러면은 그거보다 10배, 20배, 100배의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평상시에 관리를 조금씩 해놓으세요. 아이고 지금 편하니까 난 그냥 먹어야지. 이러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간다고요. 방 정리랑 비슷한 개념이에요, 진짜.